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구간 연습을 해야 한다 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는데요. 구간 연습 조금 생소하시죠? 뭐야 저게? 구간 연습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구간에 대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실력이 많이 늘으려면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테크닉적으로 한 곡이나 어떠한 뭐 한 나의 파트를 내가 완벽히 마스터를 하려면 무조건적인 구간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구간 연습을 안 하게 되면 내가 틀렸던 데는 계속 틀리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 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 노래를 망치는 그 부분이 돼요. 구간 연습이 우리가 이제 막 되게 귀찮고 내가 계속 하기가 싫은 하나의 또 연습일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연습 저도 이제 그럽니다. 연습을 많이 하고 내가 어떤 곡을 연주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틀리고 연주를 하는 것을 연속으로 쉬면서 연속으로 틀리지 않고 10번 정도를 내가 그 노래를 완벽히 연주를 할 수 있다면 그럼 그 노래는 된 거죠. 근데 그 노래 중에서도 하다가 보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틀린 부분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거나 한참 놓치게 되거나 반주기 틀어놓고 하시는 분들은 한참 놓치시죠. 놓치시거나 아니면 그냥 틀려도 계속 틀리는데 넘어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틀리는 곳은 습관이에요. 틀리는 것은 습관이에요. 뭐냐면 내가 한번 틀렸던 데는 계속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틀린 부분을 체크를 한 다음에 어디 부분, 그 앞에 한 두 마디, 뒤에 두 마디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그 구간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부분을 연습했던 거 하신 다음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하신 다음에 그 틀린 부분이 해결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해결이 된다고 봐요.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간 연습을 많이 하면. 그쵸? 근데 사실은 그래요. 귀찮아요.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서 틀리면 어때? 내가 뭐 무대 서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요. 내가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할 때 긴장할 때 그게 나와요. 지금은 아무런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아무런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게 축적됐다가 내가 계속 쌓였다가 나중에 정말 중요할 때 터져요. 구간 반복 연습은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색소폰을 정말 잘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고 내가 삑사리 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떨리지 않고 긴장했을 때도 완벽히 연주를 하고 싶다면 개명창 다음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게 구간 연습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악보로 된 이제 우리 교재 많죠? 교재 보시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연습을 구간 이렇게 잘라서 한 부분 연습하고 그 다음 연습하고 그렇게 연습해서 한 곡을 붙이는 게 한 곡을 더 마스터하는 게 빠릅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연주곡을 빨리 잘하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 초보인데요. 빨리 누군가 그 빨리 보여줘야 돼가지고 빨리 연주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구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노래를요 내가 최대한 많이 쪼개요. 한 마디면 한 마디, 네 마디면 네 마디, 여덟 마디면 여덟 마디를 잘라요. 그래서 최대로 못해도 그 구간을 못해도 10번 이상 틀리지 않게 연습을 하셔야 그 다음 구간을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구간을 내가 완벽하게 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구간도 잘할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내지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을 쫙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하다 보면 또 틀린 어떤 한 구간이 나와요. 안 나오면 감사하지만요. 안 나오게 되면 감사한 거지만 나오게 될 경우도 그게 또 한 구간이 됩니다. 그럼 그걸 또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꼭 좀 연습을 좀
하시면 여러분들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